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했는지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는 얼마나 빠를까요? 최대 시속 1200km로 고속 주행할 수 있다는 하이퍼루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철도의 날 특집으로 꾸며줍니다. 기상 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주제가 철도의 날 특집이에요. 철도, 우리 기차 명절 때 많이 타고 또 나들이 다닐 때 여행, 기차 여행. 기차 여행 낭만 있잖아요. 또 편리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캐스터분들은 어떠세요? 또 어렸을 때 이제 외갓집이 대천이다 보니까 무궁화호를 제일 많이 탔던 것 같은데 무궁화호 타고 이제 기차 타고 가족끼리 가는 걸 저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항상 이제 카트 끌고 이제 계란에 사이다 소세지지 기차에서 소세지예요. 애기야. 계란에 사이다죠. 계란에 사이다고. 조금 나이 먹으면 이제 햄버거에 맥주를 맡기는 그렇게 또 술을 또 끊으세요. 네, 그리고 기차. 아, 저는 이제 대학교 때 MT 생각이 나요. 기차 하면 기차 타고 처음 기차를 탄 게 이제 MT를 간 거였는데요. 네. 그럼 대학교 강천으로. 때 처음 타신 거예요? 네, 저는 대학교 때 기차를 처음 탔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웬일이야. 되게 늦게 타셨네. 서울 사람이세요? 네. 지하철은 타셨죠? 아니, 지하철은 항상 타죠. 지금도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기차 같은 경우는 그때 처음 탔는데 신세계였어요.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얘기하면서 가는데 정말 낭만적이고 누구랑 어디가 그렇게 낭만적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춘천으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ITX 청춘 열차라는 게 또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갈 수 있다면서요. 네. 정말 여행을 가는 내내 여행을 하는 기분이고 또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쉽게 용산에서 가평 거쳐서 춘천으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루에도 1시간 단위로 계속 이제 운행을 한다고 해요. 좋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춘천까지. 네. 근데 그 풍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메리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철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함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매주 화요일 3시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아래에 주소창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녹화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 주제에 맞는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오늘 채팅창 주제는 기차를 타고 떠나고 싶은 여행지는 입니다. 자,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철도의 날 많이 못 들어보셨죠? 저도 좀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9월 18일 국내 최초의 철도가 개통된 날을 기념하고 이 철도 산업 발전에 기여했던 종사자들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국내 최초의 철도 어디에 개통됐는지 혹시 아세요? 네, 어디에 개통됐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한 곳들을 연결했겠죠. 그러겠죠. 아, 저는 사실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요즘 저희가 퀴즈를 너무 많이 해서 겁나서. 네, 날짜부터 시작해서. 아니, 내 거 검색은 내 건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찾아봤는데 노량진. 그렇죠. 노량진에서 네. 어디죠? 인천 재물포. 네. 시험 문제 재물포라고 써야지 정답을 해줬던 걸 기억나요. 재물포. 네. 맞습니다. 정답은 제가 알고 있었죠. 네. 축하드려요. 예, 좀 해주세요. 네, 인천이 재물포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33.2km 구간을 연결해서 1899년 9월 18일에 개통한 경인철도입니다. 이 경인철도는 당시 육로로만 12시간이나 걸리는 이 서울의 인천 이 구간이었는데 네. 이때 이 경인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무려 1시간 40분 만에 이제 단축이 됐습니다. 뭐 거의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사실 그 당시에는 뭐 말을 타고 다니거나 가마 혹은 걸어 다니면서 네. 움직였을 것 같은데 12시간 걷다 보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더 재밌는 건 배도 12시간이에요. 아, 그럼 배를 타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일단 다리가 네. 안 아프니까. 멀미나지 않을까? 다리가 부러지는 것보다 12시간 걷고 다리가 부러지는 것보다 쉬엄쉬엄 갈 수 있잖아요. 너무 쉬엄쉬엄 가는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편하긴 하겠죠. 그랬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좀 아픈 역사가 사실 좀 있는데요. 네. 경인선 개통식 날 탱크 기관차에는 바로 성조기와 일장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걸 보면 이 기관차의 운영과 소유는 외세가 운영을 했다라고 소유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작부터 외세가 가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 이제 1882년에 이제 네. 여러 강대국들이 네. 이제 철도를 설치할 권리를 달라고 고종 황제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조정의 정치 고문이었던 독일인 멜렌도르프 씨가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연기하자 해서 이게 미뤄지게 되거든요. 근데 1882년에 조미통상수호조약을 맺은 후 이 미국과 왕래를 하게 됐는데 주미조선공사를 수행하던 이하영이 네. 이제 미국 체류 중에 기차를 타보고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철도와 기차 모형을 가지고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 사실 철도를 딱 봤다면 그 어떤 커다란 모습과 그 편리함 때문에 누구라도 만들어야겠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뭔가 우주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도 없고 기술도 없다 보니까 네. 이게 10년 가까이 미뤄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1892년에 미국인 제임스 보스가 네. 이제 조선에서 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갔던 미국에 있던 주미 참참관 이완용과 또 사무관 이완용 그렇죠. 알던 그 그쵸. 이완용. 어. 나쁜 이완용. 그렇죠. 이제 그분과 이하영을 이제 설득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귀국을 해서 고종 황제를 이제 설득을 한 다음에 이제 모스를 고문으로 초청하고 네. 이제 이듬해 모스가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스라는 사람을 간략하게 저도 들어본 것 같은 게 그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철도 부설권을 좀 쉽게 따내려고 오히려 조선 정부에다가 내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돈을 내놔라. 여행 이 왕복 경비를 내놔라 여비를 내놔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은만 원을 그러니까요 은만 원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궁금한 그래서 부설권이 그 갖고 가는지까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갖고 그런 사람이 못 갖고 가야 되는데 맞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청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용으로 철도를 제작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인 철도 기사가 이 사냥꾼으로 몰래 변장을 해서 이 철도 선로를 답사하고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철도 선로를 답사를 하고 도면을 그린 거예요. 사냥꾼인처럼 다니면서 다 그림 그리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울에서 인천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 간 철도 부설이 본격적으로 계획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진정한 의미의 철도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인철도 부설권 같은 경우는 1896년에 네. 이 미국인 모스에게 이제 모스가 고종 황제로부터 받게 돼요. 네, 결국 모스가 받았군요. 기본이 아니라 모스가 받아요. 네, 모스가 받아요. 네. 그래서 인천의 쇳불곡에서 이제 막 기공식까지 다 했는데 모스가 당시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설권을 놓친 일본이 계속 매수를 하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70만 원에 넘기게 돼요. 아, 170만 원. 170만 원. 참 이게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좀 힘이 약했던 우리나라 좀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좀 네. 들을수록 네. 일본의 계획된 모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다는 다 되는 상황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모습을 약간 부추겨 가지고 네. 네가 좀 배팅 좀 해서 갖고 오면 내가 좀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나쁜 사람들. 정말 나빠. 야, 그래서 궁금한 거. 많이 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개통됐을 네. 때 증기기관차가요. 4대고요. 객차가 6량, 파차가 28량 등으로 모두 38량이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19명으로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번씩 왕복 운행을 했었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퀴즈야? 퀴즈 많네요. 어려운데. 네, 노량진에서 인천까지 네. 이 기차의 싹시 얼마였을까요? 싹? 네. 기차값? 네, 기차값이요. 그러니까 네. 참고로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때 쌀 한 마리요. 50전이었다고 합니다. 쌀 한 마리. 50전이 한 마리면 한 얼마예요? 8kg 정도 돼요. 8kg 정도 요만한 네. 그 쌀 말하는 거네요. 그게 50전? 그 50전이면 네. 얼마예요? 50전이면은 지금 그거 한 만 원 정도 하는 네. 만 원? 만 원? 아니죠. 한 만 원에서 만 3천 원? 만 3천 원 정도? 그러면은 잠깐만 나는 27전. 전 64. 아, 64. 네, 승미 씨. 저는 그럼 55. 55. 55. 근데 네. 네, 좀 다 얼추 비슷하다면 이제 승민 씨가 좀 더 비슷한 그렇게 한 가마니를 내고 아니죠 이제 한 말 한 말을 네. 내고 타는 그러니까 좌석마다 기차에 네. 이제 삭시 다 달랐는데요 네. 상등석 같은 경우에는요 1원 50전이었고요 1원 50전이면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 3만 원 정도 네. 네. 네 그리고 중등석이 80전으로 한 지금으로 한
15,000원?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기차랑 비슷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했으면 맞췄을 것을. 근데 이제 하등석이 좀 비슷해요. 40전이었다고 합니다. 아, 40전. 네. 그러니까 비쌌죠. 지금 입성 느낌. 입성 느낌인가요? 밥을 제대로 먹기도 힘든 시기일 때 그렇게 탄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20명 정도밖에 타지 못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구경꾼들은 정말 많았대요. 그죠,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신기한 게 냉장고처럼. 맞아요. 그 큰 게 뭐가 나타나가지고 말만 보다가 갑자기 뭐가 움직이는. 맞아요. 근데 막 몰래 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구경꾼들이 참 많아서 내일을 베고 낮잠을 자는 분들도 있었고요. 기차 힘이 얼마나 센지 궁금해서 네. 바위를 좀 올려놓기도 했고요. 또 이제 멍석을 몰래 깔아놓은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심지어 이걸 정리하는 철도 경찰이 생길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뭐지? 몰래 못 타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 게 하루에 이용객이 20명인데 몰래 타면 딱 걸리죠. 그러니까 티켓이 분명 오늘 20장밖에 안 나갔는데 지금. 맞아.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신기하네요. 당시 좀 생각해보면 신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아찔한 것 같아요. 위험하고. 그렇죠. 위험하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 개통된 역이 네. 몇 개나 됐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 한 어느 지금이 20 참고로 23개입니다. 23개. 3개. 543 나왔어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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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4개. 543. 543. 정답은 7개입니다. 7개 여기 있었어요. 많네요. 예. 많았는데요. 일단 인천, 축현, 우각동, 부평, 소사, 오류동, 노량진. 오류동 저 옆에 살았어요. 축하해요. 예. 되게 낯선 곳도 있어요. 우각동. 우각동 네. 뭐 이렇게 생소한 곳도 있는데 네. 이렇게 7개 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요. 침탈하려는 목적으로 공사가 손쉬운 노선에 바로 역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우각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요. 네. 당시 미국의 공사였던 이 알렌의 별장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 노선이 이렇게 된 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요, 1899년에 서대문까지 철로를 이제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한강에 큰 홍수가 나게 돼요. 그래서 한강 철교 공사를 제때 하지 못해서 최초의 철도 노선이 노량진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계획과 틀어진 네, 거였네요. 틀어진 거예요. 재밌네요. 여기는 무슨 누가 가까이 살면 거기다 하나 해주고 틀어지면 바꾸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나 봐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고 있지만 철도가 시작은 사실 외세에서 시작이 됐지만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갖다줬죠. 철도의 달입니다. 이런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또 철도 이용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캐수다 철도의 날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 쇼로 참여해주고 있는 분들 있는데 오늘 채팅창 주제 뭐였죠? 네, 기차로 떠나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그 전에 우리 캐스터들도 기차 타고 네. 가고 싶은 여행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방송 제가 하면서 많이 봤던 게 V트레인이랑 O트레인이 트레인이 있대요. 그래서 그 협곡을 지나면서 딱 쫙 가는 건데 창문을 이렇게 정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앉아서 이렇게 풍경을 쫙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ITS랑 네, 이렇게 막 그냥 거네요. 앞에가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쫙 볼 수 있다면 이게 사실 자연을 보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 웅장함에. 저는요 한 10년 전쯤에 갔었거든요. 전동진을 네. 간 적이 있었는데. 전동진이라고요? 전동진. 전동진은 어딘가요? 전동진이요. 네. 네,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밤에 기차를 타고 네. 아침에 가서 이제 해돋이도 보고. 아 남친이랑? 아니요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가 이제 유학을 가서 가기 전에 왜 그러세요? 가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일단 지켜줍시다. 네, 저 지금 가야죠. 아니, 아니 기차 타는 게 죄예요? 다 갔다 그렇게 보고 오는 거잖아 원래. 그래서 가서 같이 타임캡슐을 심고 온 적이 있었는데. 타임캡슐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우리 사랑 영원하자 이런 걸로. 우정만이 나는 정은 영원하자 막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됐네. 10년 정도 지났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가보고 싶어요. 기차 어디 묻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은 대략 나요. 대략. 네, 한번 가서 찾아보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저희가 우리 어디 가고 싶은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차 여행보다는 중앙선 용문역 5일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에 사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5일장 뭐 이런 거 장 많이 섰었잖아요. 네. 근데 없으면 좀 심심해. 가면 막 돼지고기 돌리고 그거 먹고. 뭔지 알죠? 네, 알아요. 막 그게 엿장수 아저씨 막 있고 그랬는데, 아, 안타까워요. 엿장수 아저씨 되게 굉장히 옛날. 아까부터 뭐, 네. 예전에도 뭐, 사이다 얘기하고, 기차 여행할 그 때. 얼씨고 하고. 가위 들고? 네, 가위 들고. 봤네, 봤네. 되게 옛날 얘기인데. 봤네. 아, 드러나서 봤지. 광주 학생 운동 시발지가 된 나주역도 시간 되시면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학생 운동 일어났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것들이잖아요. 저는 가보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철도의 시작, 돈이 없고 또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철도 참 잘 되어 있어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잖아요. 굉장히 가깝게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정말 그 KTX가 생기기 전까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비둘기호도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맞아. 정말 정말 완행선이에요. 지하철과 다를 게 없어요. 네, 지금 무궁화호를 타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4년 4월에요.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KTX가 이제 개통이 됐는데 네. 시속 305km라고 해요. 네. 시속 300km면은 정말 빠르거든요. 그렇죠. 정말 저 자동차 빠르죠. 운전할 때 한 네. 150만 밟아도 심장이 벌렁벌렁 해서 100km 이상 안 밟아요. 그러니까요. 심장이 떨려가지고. 네, 이것보다 더 빠른 기차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가 판넬로 준비했는데요. 계속 준비하는데. 뭐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하고 있나 했네. 저 꺼내려고. 판넬 좀 보여드리려고요. 네.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는 네. 입니다. 네. 4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짠! 4위는요, 중국에 있는 자기부상 열차인데요. 이 시속이요, 무려 501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4위가 지금 500일이에요? 네, 네. 저희는 KTX도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엄청 빠르다 하셨는데, 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이에요? 예, 시작입니다. 네. 이게 독일의 기술로 만들어진 열차인데, 네. 택시로 30분 가는 거리를 단 네. 7분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요. 500. 네. 무섭네요, 무서워. 네. 네, 다음은 한번 볼까요? 네? 다음은 3위. 이탈리아의 고속철도 네. 바로 이탈로입니다. 이탈로. 예, 이탈로. 네, 3위부터는 확 빨라지는데요. 이 시속이 무려 574km입니다. 와, 574km. 네. 600이라고 봐도 되는 예, 그렇죠. 나폴리와 로마, 밀라노 노선을 잇는 열차인데요. 네. 이 좌석이 클래스가 나뉘어져 있고요. 또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 또 텔레비전까지 있어갖고 이 실내가 좋다는 평이 아주 많습니다. 비싸겠다. 그럼 2위도 한번 볼게요. 2위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아시는 기차인데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이제 네. 575km. 네, 그래도 1km 차이가 이 세상을 바꾸죠. 갑자기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이게 왜 바쁜 일을 처리를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이 1km의 이 속도 차이로 왜 웃으시죠? 왜 완전 바꾸셨죠? 아, 자꾸 가끔 이렇게 뜬금없이게 너무 웃겨. 아, 뜬금없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아, 1km가 뭔가 네. 세상을 바꾸죠. 세상을 바꾸죠. 1km 멀어요. 네, 네. 맞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기도 할 테니까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진지해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일본 신칸센의 자극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인기가 참 많아서 연간 1억 3천만 명이 타고 있고요. 최근에 20억 명을 돌파하면서 20억 번째 오신 손님한테 평생 무료 이용권을 줬다고 해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일본의 자기부상 열차고요. 네. 속도가요, 무려 시속 600대가 넘습니다. 604km예요. 앞자리가 달라졌네요. 저 진짜 와, 저 비행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일본은 이미 두 차례나 열차 최고 속도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는데 2015년에 이 자기부상 열차로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네요, 진짜. 네, 지금은 이
도쿄 나고야 노선을 공사 중에 있고요. 또 일반 시승만으로도 500km 정도의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부러워할 게 아닌 게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갈 수 있는 열차 지금 개발 중이잖아요. 그렇죠. 16분이요? 네, 우리나라 기술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해요. 앞서 말씀하신 자기부상 열차 독일, 일본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우리나라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3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기술이면 16분 안에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랑스럽네요. 네, 자랑스럽고. 네. 근데 왜 이렇게 야구의 기술이 질투하듯이 자랑스럽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서. 제가 얘기해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 이 친구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예요. 맞아요. 지금 개발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울산 과학기술원에서는 이제 국내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갈 수 있는 이 꿈의 열차. 이 하이퍼루프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하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 하이퍼루프 들어보셨어요? 뭔지 아세요? 순간이동. 16분이면 순간이동이라고 했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신기술이에요. 네. 네. 그죠? 뭔가 되게 극도의 속도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이게 진공 튜브 안으로 캡슐 형태의 이제 열차가 사람이나, 캡슐. 네. 캡슐 형태의 열차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이 튜브형 고속열차 시스템이에요. 튜브? 캡슐? 네, 그림 나갈 거예요. 그림 나갈 거죠? 아, 그림을 봐요.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뭐 철도나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네. 안전성이 높대요. 이게 최소 비용으로 건설과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운송수단인데 네. 2013년 8월에 이 앨런 머스크가 제시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최대 시속 1200km의 고속주행이 가능한데 시속 800km의 비행기보다도 빠르고요. KTX보다도 무려 4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비행기보다 빠르면 막 떠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네. 우리 나 돼지국밥 먹으러 네. 부산 갔다 올게 이러면 정말 그러니까, 오고 그러면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천안이나 이런 데는 뭐 6분이면 도착할 거고 사실 개발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게 만약에 개발만 되고 실현화되고 상용화된다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철도가 생겼을 때 12시간 거리를 1시간 40분 단축시켰는데 그만큼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도 됩니다. 네, 오늘 철도의 날을 맞아서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쭉 한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 삶의 혁명을 가져다 준 철도. 사고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큰 도시부터 작은 도시까지 이어준 철도. 그 철도 덕분에 쉽게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9월에는 기차를 타고 가을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도 재밌고 유익한 수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생활 토크쇼 개사!